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을 오는 2025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인데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정책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85톤의 생활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 525톤 가운데 약 35%에 달하는 양입니다. 또 45%는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돼 안산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20%가량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5년 매립지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안산시는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이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인근 시흥시와 광명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이 끝나면 자체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전체 쓰레기의 70%가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30%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는 상황.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끝나면 시흥시는 2026년부터 자체 소각 시설인 그린센터에서 모두 소각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계속 사용하는 거는 이제 경기도랑 같은 목소리로 이제 좀더 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는 하는데 다만 대비책은 저희가 갖고는 있어요.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그뭐 사용을 못 한다 하면은 저희는 전량 다 이제 소각할 계획이에요. 광명시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8만 3천 톤 가운데 12%가량인 약만 톤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한다는 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폐쇄에 대한 광명시의 쓰레기 관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신규 소각장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각장. 지금 현 소각장 주변 인근 지역이 아마 세워질 예정인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기본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들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내지 않는 것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줄이고 이제 썼다면은 재사용, 재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실천이 함께 가야지 쓰레기 대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뒤 운영이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과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